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119편은 가장 긴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연으로 되어 있고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여섯 번째 연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들 삶을 또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과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어떤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생각 없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기 전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말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시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내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갈급할 때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내가 중간에는 말씀 떠나고 또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나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그렇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딱 듣고 영접하고 바로 끊을 거 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결단하고 회개하며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틀림이 없고 또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게 열어주시는 길로 갈 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내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만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대로만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손해볼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나아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말씀을 쫓아갈 때 실족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서 무가치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에서 내 눈을 돌이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두려움에서 어두움에서 영적 무기력에서 나태하고 게으름에서 죄에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환란을 겪을 때도 빨리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또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냥 허탄한 것에다가 시선을 두거나 빼앗기지 않고 보지 말게 하고 떨쳐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가치한 것,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은 실족하게 돼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의 힘을 얻고 또 빛과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 것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무가치한 것에 시선을 두면 내 에너지를 또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낭비하게 돼요. 그렇지 않도록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또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겠다. 개역개정에는 경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치고 그 밑에다가 토시를 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그렇게 못해요. 정말 말씀을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토를 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에서 아도나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부르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또 나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40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5연이 끝나고 41절부터는 6연이 시작돼요. 내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고 말씀대로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원, 구속, 그러면 건강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환경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고 살려고 할 때 대적이 있어요.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역사해요. 그런데 나는 그 회방자에게 또 말에 휘둘리고 영향받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더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휘둘려요. 내 마음의 감정에 휘둘려서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은혜를 빼앗기게 돼요. 4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입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겉으로 입에 거짓말이 열매를 맺어요. 음란이 있으면 음란한 말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그런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항상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득 담아서 말씀 전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4절에 보면은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항상 변함이 없고 또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생애가 복되고 영광된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에는 말씀대로 살면 자유로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도 두렵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담대해집니다. 또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불안이 와요.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잠을 자도 편하지 않아요. 46절에 말씀대로 살 때 담대해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오래 간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꼭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옵소서라고 말씀 받기 전에 반드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하나도 놓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세밀하게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